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거리 갓띠입니다. 이번 주제는 저 트레이너고 이제 모든 이제 트레이너분들이나 강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친구한테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야, 원래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들은 영업을 많이 하냐고. 아니, 먹기 싫다는데 무슨 자꾸 보충제를 그렇게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무슨 보충제를 팔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먹으면 살이 빠진대. 먹으면 살이 빠지고, 그걸 또 먹으면은 혈관에 있는 노폐물을 다싹 걸러준대요. 예, 그리고 또 뭐라고 하더라? 혈관에 노폐물을 다 걸러주고, 기운을 나게 해주고, 예, 그리고 밥 대신에 먹을 수 있는 보충제래요. 난 기도 안 차가지고 그게 다 해서 3, 4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운동을 가르쳐서 빼게끔 만들어야지 그런 걸왜 먹여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같이 이제 진짜 열정적으로 일하고 열정적으로 이제 그 가르치는 이제 트레이너들도 욕을 먹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자기가 그거를 팔아가지고, 몇 프로가 남는 거 나도 알아요. 뭐, 물론, 뭐, 돈을 벌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아니,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 요즘에는 유튜브에 정보도 굉장히 많고, 말한번 잘못했다가 굉장히 이제 난처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와, 너무 심한 것 같아. 내가 아프리카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트레이너도 솔직히 운동 제대로 안 알려주고, 막 PT만 팔려고 하고, 뭐 보충제만 팔려고 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뻔히 보이는 수법인데, 나는, 너무 그냥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냥 나도 트레이너인데, 이게 몇몇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트레이너까지 다 욕을 먹어요. 예, 진짜로. 그렇게 할것 같으면 차라리 뭐 그냥 저 상품 판매로 넘어가시던지 트레이너를 하지 마세요. 트레이너라는 직급을 붙여놓고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그거를 붙여놓고 본인들이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 자체가, 아니, 이 사람이 그냥 먹고 싶어서 그러면 사고 싶으면 사세요,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야지. 아니,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거 먹어야 빠진다 그러고, 인바디시 했는데 아, 전에 이거 먹어서 다 뺐다 그러고, 그걸 먹어서 뺀게 자랑이냐, 트레이너가? 운동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확한 식단을 지켜가지고, 그거를 회원들한테 보여줘야지. 아이고, 내가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참, 어이가 없는 거야. 내 스스로, 저도 어이가 없는 거야. 트레이너가 그 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예. 제발, 아마 유튜브에 이런 것좀 많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많을 텐데, 제가 친구한테, 지인한테도 직접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런 말을 하길래, 트레이너 원래 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나도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니, 거기 센터가 도대체 어디냐,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발, 다이어트야? 아이씨, 그럼 당연히 밥을 안 먹고 그것만 먹는데 살이 안 빠지겠습니까? 당연히 빠지지. 와, 진짜 그런 마법의 약이 있으면, 진짜 먹을 거다 먹고 그 약을 먹그 이게 그 보충제인데, 제가 약이라고 할게요. 그냥 약을 먹으면 이게 빠지는 약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 세계 사람들이 비만이 어디 있겠어? 그거 다 해결하지. 아니, 노벨상감이다, 노벨상감이야, 진짜로. 제발 좀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부리지 마시고, 그런 거좀 제발 좀 상품으로 팔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짜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트레이너도 욕을 먹습니다. 당신 하나 때문에. 예. 좀 반성 좀 하세요.